브레멘의 음악대 지은이 그림 형제. 네 마리의 동물은 먹을 것을 기대하며 불빛이 있는 곳을 향하여 걸어갔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키가 큰 당나귀가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그 집은 도둑의 소굴이었어요. 허허허허! 그 바보 같은 갈리놈들, 우리가 턴 줄을 아직도 모르고 있을걸? 얼마나 우스라던지, 오늘 밤 내내 즐겁게 마시자고. 건배! 도둑들은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먹고 떠들고 있었어요. 뭐가 보이니, 당나귀야? 무엇이 보이냐고.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있어. 커다란 상자에는 보물이 가득 들어있네. 그 음식 것들은 우리가 먹어야 하는데. 그랬으면 우리는 저기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네 마리의 동물들은 머리를 맞대고 궁리했어요. 이렇게 하자. 마침내 좋은 깨가 생각났던 거예요. 먼저 당나귀가 창틀에 앞발을 올리고 섰어요. 당나귀 목에 늙은 개가 올라타고 늙은 개 등에 고양이가 올라탔지요. 마지막으로 고양이 머리 위에 닭이 올라가 섰어요. 당나귀가 신호를 하자 일제히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지르며 네 마리의 동물은 유리창을 마구 덜컹덜컹 흔들었어요. 이게 뭔 소리야? 유령이 나타났다! 점점 가까이 온다! 도망치자! 네 마리의 동물이 괴상한 소리를 내며 뛰어들자 도둑들은 놀라 허둥지둥 도망쳐버렸어요. 네 마리의 동물은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곤 고양이는 따뜻한 난로 속에서, 개는 문 뒤에서, 당나귀는 건초더미 위에서, 닭은 선반 위에서 잤어요. 한편 도둑들은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그게 대체 뭐지? 유령인지 보고 와야겠어. 말했잖아, 유령이야. 커다란 몸에 웅크린 가슴, 닭뼈질 같은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정말 유령일까? 잠깐만 있어봐. 왠지 놀림당한 기분이 든다고. 저 집을 계속 가든시하자. 우리들이 그렇게 겁을 먹고 주랭랑을 치는 게 아니었어. 저봐. 불을 껐어. 이제 조용하다구. 내가 가볼게. 도둑 한 명이 집안을 살펴보러 왔지요. 집안은 캄캄했어요. 이 불타는 것은 화로인가? 도둑은 살금살금 집안으로 들어왔어요. 집안은 캄캄하고 으스스하지 뭐예요? 난로에 불씨가 남았군. 도둑이 난로로 다가가자 두 개의 불씨가 얼굴을 핥히었어요. 깜짝 놀란 도둑은 얼굴을 감싸고 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러자 문 뒤에 있던 늙은 개가 달려들어 도둑의 다리를 꽉 물었어요. 여기 건초더미 숨자. 도둑이 비명을 지르며 건초더미에 숨으려 했어요. 히히, 어디에? 놀란 당나귀가 뒷발로 도둑을 힘껏 걷어찼어요. 이 소리에 잠이 깬 닭은 목청을 다해 울어댔지요. 도둑은 겁에 질려 불이 나게 도망쳤어요. 집안에는 무시무시한 유령이 있어. 멀리 돌아가야 해요. 다른 도둑들도 멀리멀리 달아났어요. 그놈들 갔니? 갔어. 다시 오지 않겠지? 다시 오지 않을 거야. 우리 그냥 여기서 살지 않을래. 이곳은 먹을 것도 많아. 마음에 드는 곳이야. 우리 모두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하여 당나귀와 늙은 개와 고양이와 닭은 죽는 날까지 의좋게 살았답니다.